픽셀 유도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레이어를 고급 개체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필터에서 픽셀 유도마를 실행합니다. 이 도구는 이미지의 픽셀을 밀어서 변형을 합니다. 클릭 드래그하면 픽셀이 밀리면서 이미지가 변형이 됩니다. 변형을 할 때는 한 번에 원하는 만큼 변형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변형을 해야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브러시 도구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브러시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브러쉬 안에서 어느 범위까지 변형을 할 것인지를 조절합니다. 100일 때는 브러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가 변형이 됩니다. 0일 때는 브러쉬 중심 부분의 일부만 변형이 됩니다. 압력이 100일 때는 드래그한 만큼 변형이 크게 생깁니다. 드래그 한 번으로도 변형이 크게 됩니다. 압력이 9일 때는 드래그하면 변형이 아주 조금씩 됩니다. 이것은 이미지 가장자리 픽셀을 고정하는 옵션입니다. 해제된 상태에서 이미지 가장자리를 변형하면 이렇게 빈 픽셀이 생깁니다. 이것을 체크하고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변형하면 빈 픽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변형한 이미지를 원래대로 되돌릴 때 사용합니다. 변형한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변형한 이미지 모두를 원하는 변형 지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변형하다 보면 이런 울퉁불퉁한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을 드래그하여 문지르면 됩니다. 여기를 Alt 클릭하면 위쪽의 모든 설정이 리셋이 됩니다. 여기를 Ctrl 클릭하면 이미지와 위쪽의 모든 설정이 기본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도구는 이미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변형을 합니다. 클릭하여 누르고 있으면 이미지가 회전하며 변형됩니다. 이것은 도구의 변형 속도를 조정합니다. 100일 때는 빠른 속도로 변형됩니다. 27일 때는 느린 속도로 변형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변형하려면 Alt 클릭합니다. 이것은 이미지를 오목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브러쉬 중심으로 이미지 픽셀이 모이게 합니다. 이것은 이미지를 볼록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브러쉬 중심에서 이미지 픽셀을 멀리 이동시킵니다. 이것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 수 있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왼쪽으로 밀어집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밀어집니다. 이것은 수정하지 않으려는 영역을 마스크로 고정합니다. 보호해야 될 이미지를 마스크로 칠합니다. 마스크를 지우고자 한다면 마스크 고정 해제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 마스크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창은 닫고 다른 레이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의 왼쪽은 이미지가 없는 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영역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원은 마스크로 가려져서 투명하게 보이는 영역입니다. 알파 채널에 보면 A 글자 모양의 알파 채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델의 얼굴을 사각형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레이어 선택을 확인하고 픽셀 유동화를 실행합니다. 캔버스의 중간 영역을 마스크로 고정합니다. 이것은 현재 편집 가능한 영역을 지정한 선택 영역으로 대체합니다. 셀렉션을 클릭하면 사각형 선택 영역으로 편집 가능한 영역이 바뀝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면 레이어 마스크 상태일 때 편집 가능한 영역이 나타납니다. 투명도를 클릭하면 픽셀이 없는 영역은 마스크로 고정되고 이미지가 있는 영역은 편집 가능 영역이 됩니다. 알파를 클릭하면 알파 채널의 편집 가능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재의 편집 가능 영역에 지정한 편집 가능 영역을 더합니다. 셀렉션을 클릭하면 셀렉션에 편집 가능한 영역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사각형 영역이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면 해당 옵션에 편집 가능한 영역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투명도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투명한 영역을 제외한 편집 가능한 영역이 더해집니다. 이것은 현재의 편집 가능한 영역에서 지정한 편집 가능한 영역을 뺍니다. 셀렉션을 클릭하면 사각형 선택 영역이 현재의 편집 가능한 영역에서 제외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면 해당 옵션의 편집 가능한 영역이 제외됩니다. 투명도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투명도의 편집 가능한 영역이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편집 가능한 영역과 지정한 편집 가능한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영역만 표시합니다. 셀렉션을 클릭하면 편집 가능한 영역이 서로 교차되는 영역만 나타납니다. 레이어 마스크도 같습니다. 편집 가능한 영역이 서로 교차되는 영역만 나타납니다. 투명도도 편집 가능한 영역이 서로 교차되는 영역만 표시됩니다. 이것은 지정한 선택 영역을 반전하여 표시하고 현재 이미지의 마스크와 반전된 선택 영역의 마스크가 서로 교차하는 영역을 다시 반전시킵니다. 알파를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반전되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셀렉션을 클릭하면 지정한 영역은 반전되어 표시되고 마스크가 겹치는 영역은 다시 반전되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캔버스에 메시가 표시됩니다. 메시 크기와 색상을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변형 상태를 메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의 레이어를 확인해 주세요. 배경 표시를 체크합니다. 이것은 배경으로 보여질 이미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모든 레이어는 레이어 전체가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모델 레이어를 배경으로 보여줍니다. 모델이 배경으로 있으므로 이미지 원본을 보면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레이어도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경을 클릭하면 선택한 레이어가 이미지 앞에 위치합니다. 배경을 클릭하면 선택한 레이어가 이미지 뒤에 위치합니다. 혼합을 클릭하면 선택한 레이어와 이미지를 혼합하여 보여줍니다.
얼굴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얼굴이 있으면 포토샵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여 조정 컨트롤을 만듭니다. 마우스를 컨트롤 포인트에 위치시키면 해당 점에 대한 설명 글이 뜹니다. 포인트를 조절해서 이미지를 변형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의 조절점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조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측의 옵션입니다. 왼쪽 눈의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눈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두 눈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나머지 옵션도 얼굴의 컨트롤 포인트와 같은 기능입니다. 모델의 얼굴이 완벽하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